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줍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잘 이렇게 공개란 말 요즘 잘 안 쓰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때가 어떤 때냐면 그 이사야 선지자 시대, 아니 엘리야 시대, 아주 가뭄이 심한 때였어요. 이제 가뭄이 심하면 누가 제일 고생해요? 과부들이 제일 고생해요. 과부들은 남편이 없으니까. 그 과부들은 논밭에 밭에 나가서 일해주고 조금씩 얻어먹고 사는 과부가 가뭄이니까 밭에 일할 게 없어.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과부가 됐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저주를 받았다 이 뜻이에요. 그 우리 뭐 한국도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죠. 남편이 죽어버렸다. 그럼 뭐요? 신의 저주를 받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빠가 죽었는데 죽었단 말을 안 하잖아. 뭐라 그래요? 해외 출장 갔다 그래요. 우리 한국이 특심해 그게. 왜 그거는 신의 저주야. 그래서 저주의 이유는 뭐예요? 죄가 많았어요. 그 무슨 죄가 저렇게 많게 저 여자는 신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남편이 빨리 죽어버렸냐. 그런 그게 통념이었어. 그리고 과부가 된 본인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됐지? 저도 과부의 아들로 자라났어. 제가 7살 때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항상 뭐예요? 무슨 집안으로 보였어? 저주받은 집안. 그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미국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참 미국이란 나라 참 좋은 나라인데 요즘은 미국도 너무 더러워져 버려서 온갖 근데 결국 이게 가난한 나라에서 막 이민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면 다 이제 이 나라나 저 나라나 다 비슷비슷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뭐예요? 마약이 뭐 이거는 막 이제 한국도 마약이 막 들어오잖아. 이게 참 앞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이게 정말 힘든 얘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가뭄이 심한 때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 엘리야에게 너 어디로 가느냐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이런 데를 가라는 거야. 시돈 땅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바로 붙어 있어. 해변가로. 아시겠죠? 요즘으로 치면 가자 지구 같은 데야. 아주 이스라엘하고 반대야. 우상숭배, 뭐, 완전 이방인.
그리고 옛날부터 해변이 다 뭐야, 쌍놈들 사는 데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저는 부산이지. 쌍놈 중에,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지. 이 쌍놈 중에 쌍놈이라. 아시겠죠? 그 글로 가라는 거야, 엘리야 보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나중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네, 나중에 이 얘기를 하세요. 이건 예수님 태어나기 전 벌써, 한 천년 전인가? 제가, 네, 한 천년 전도 될 거예요. 저는 그런 계산에 별로라서.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막 천년을 합시다.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 하면,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랬잖아요. 있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어? 엘리야가 그중 한 과부에게도, 어느 과부?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과부 중에 한 과부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않고, 어느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어? 네. 사렙다에 있는 시돈 땅 사렙다. 그 우산 숭배하는 인간들이 사는, 그 이방인들이 사는, 그 엉뚱하게 글로 보내가지고, 그 사렙다의 과부를 만나게 했다.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뭐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과부는 하나님은 관심 없었다. 근데 이방 땅에서는 사렙다 과부를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 이사야는, 아, 저, 일리야는 몰랐어요. 일리야 가봐라. 그런 과부가 있다. 나한테 음식을 줄 거야. 그때는 엘리야 선지자, 그때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언제냐 하면, 아합 왕한테 뭐 죽임을 당할까봐 숨어 있다가, 그래서 음식은 누가 날라다 줘서, 까마귀들이 날라다 줬어. 그런 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자, 이제 그만 숨어 있고 저 이방 땅에 그 사렙다 가서 한 과부를 만나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여기서 이상한 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거야.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회당입니다. 회당이면 그 당시는 교회야.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에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뭐요,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은 돌봐주지 않고 치유해 주지 않았다. 그 과부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많아도 하나님은 아무도 선지자 보내서 도와주지 않았다. 오직 뭐예요? 요 사렙다에 있는 과부. 그리고 수리아. 수리아는 요즘에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블레셋, 팔레스타인.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죠. 그 팔레스타인처럼 철천지 원수야, 맨날. 요즘도 원수관이에요, 아니에요? 원수관이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이방인들의 나라에서는 나만 밖에는 나병을, 치유함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구약시대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 얘기하는 포인트가 뭘까? 하나님은 너희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나병 환자가 많고 그렇게 과부가 많아도 하나님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너희들. 그런데 이방에 있는 과부하고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 문둥병자 고쳐줬잖아.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크게 뭐요? 열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열받았어요? 회당에 있는 사람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이 모욕당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너희들 관심 없다. 사실 관심 없다는 말이 아니지. 너희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에 사는 시리아의 나만 나병 환자, 사렙다의 그 과부들. 그 당시에 나병도 무슨 병이에요? 저주받은 병이야. 제가 말해서. 유대인들이 열 받아 안 받아? 그렇게 과부들이 많았고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많았는데도 그 당시 선지자들인 엘리야나 엘리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할까? 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도울 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왜? 지금 요게 문제예요. 왜 도울 수가 없었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문둥병을 걸리게 됐다. 하나님이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나를 과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아무도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다. 모든 과부들과 모든 문둥병자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나는 저주받은 인간들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해. 우리는 다 지옥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 나만이나 사렙다 이 과부는 어땠길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도와줄 수가 있었을까?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야. 우상을 숭배하면서 옛날에 아브라함도 그랬죠. 떠나기 전에는 다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이 우상 이거는 하나님이 신이 아닌 것 같아. 신이 있다면 이런 우상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야. 그 생각을 하도록 그 생각을 집어넣어준 분은 누구요? 그게 성령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 우상 숭배가 우글우글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거를 신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베드로, 요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왜 제자가 됐게? 회당에 댕겨서 예배 보러 가기만 하면 뭐예요? 철저히 뭐를 배워? 착하에만 복을 받고, 뭐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 혼낸다. 맨날 그것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도록 어떻게 성령이 너 좋단 말이야. 너희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냐. 그런 성령의 음성을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줍니다. 저도 뭐요? 관심 없어. 뭐, 그대로 습관대로. 그래서 고민을 전혀 뭐요? 안 해. 그러나, 이 제자가 된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이런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고민한 거야. 그래서 왜 형제들이 그게 이제 그렇죠. 형제들 아니에요. 다 형제고 사촌간이고 그래. 그 어부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 그래서 이제 그 형제나 그 사촌 가족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사도 요한이 먼저 고민을 시작한 것 같아. 그래서 베드로한테 나는 회당에 갈 때 재미가 없어. 하나님 무서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요한은 무엇을 제일 많이 부르짖은, 가르친 사람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이야 라는 말을 요한일서에만 있어. 하나님은 사랑일 텐데, 이 회당에 가면 맨날 이거 안 하면, 벌받고, 저거 하나도 벌받고. 그런 의문을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은 다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는데, 의문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야. 아이고, 막 목사님 말한 대로 하면 돼.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안 해. 안 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온갖, 힘든 과정을 다, 어떻게 해요? 하고, 이렇게, 쪼들리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야 돼.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고 있다.
그 장님이 가는데 너희 따라가면 너희도 다 그 너희들을 데리고 가는 장님이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도 뭐요? 따라서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다고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좀 더 들으라는 거지. 다 그 얘기예요. 그 보면 뜻이. 그러면 이제 사렙다 과부로 돌아옵시다. 사렙다와 과부를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기도했어. 베드로도 기도했어. 요한도 기도했어. 하나님, 이거 회당에서 가르치는 이 조건적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왜? 이 조건적 하나님 맞으면 하나님, 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구원 못 받을 것 같다는 것을 뭐예요? 인정하는 사람만 구원 받습니다. 아, 나 정도면 구원 뭐예요? 받을 거예요. 그건 절대 구원을 거부하는 행동이야, 그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준 거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줘야만, 와, 우리, 난 이거 지킬 수 없네. 아, 이것도 지킬 수 없네. 아, 이것도 안 지킬 수 없네. 그러면 누구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 은혜. 은혜로 구원하신, 율법 못 지킴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뭘 붙잡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율법,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준 거예요. 왜? 그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거를 알아. 자. 그래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를 쫓아냅니다. 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관심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배경을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렙다의 과부는, 자기 혼자서 하나님이 진짜로 내가 죄를 지어서 우리 남편을 일찍 죽였을까? 그런 하나님 너무 심하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 사렙다 과부는 마음속에서, 지금 주위 온 시돈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요? 저 여자는 죄가 많아. 그런데 자기처럼 죄가 있어도 죄가 많아도 자기를 그래도 사랑해주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지금. 그래서 베드로도 기도할 때 뭐라고 했게? 하나님 회당에서 이 랍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저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듣고 계실까 안 듣고 계실까? 듣고 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요 베드로는 뭐예요?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 예수한테 문자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우지 말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봐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데없이 엘리야 보고
사렙다 있는 그 갑을 찾아보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이제 지금부터 베드로를 보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가 왔다. 이래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도 어떻게 이럴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막 알라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랐어. 그런 자는 뭐요? 배부를 것이요. 그랬잖아.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아 그렇구나 깨닫게 안 되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다 이 과부도 의에 줄이고 목말랐어. 그 말은 뭐예요? 이 조건적 우상은 식물나 버렸어. 제가 많으면 남편 다 죽여버리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십일조를 안 내기 시작했더니 그냥 사고가 났어. 이런 생각. 그게 다 우상신들이 하는 짓이요. 근데 그거를 한국교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도 있다고. 그래서 십일조 안 내면 뭐요? 두고 보라고. 빨리 회개하고 십일조 내라고. 이런 신들이 다 우상신들이야. 그거를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들을 때 우리는 의문을 제기해야 돼. 성령이 분명히 뭐라 그럴 거요? 나보고. 너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무슨 꼭 누구 곁에 우리 사람하고 똑같잖아. 시킨 대로 안 하면 벌 주고. 너 동의하냐? 오늘 설교에? 그 성령과의 대화가 있어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어.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주고 있다. 길거리에서 나무 가지를 주고 있어. 왜?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청합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목마른 일 좀 마시게 하라. 그런데 그 과부가 그가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묻습니다. 엘리야도 배가 고파 지금.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가 가지고 있는 떡 한 조각을 줬으면 좋겠다. 내가 배가 고프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도 굴에 숨어 있다가 지금 이 사르밧까지 걸어왔으니까 배가 많이 고프겠지, 그렇죠? 그랬더니 여자가 이 과부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 뭐? 여러분 그 당시는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많은 하나님이 자꾸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봐라.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도 그랬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지자들로부터 새로운 가르침을 받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같아. 이런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왜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을 만나본 사람들은 다 사람이 착해지고 변해.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선지자들 기적을 많이 일으켰으니까. 근데 엘리야도 자기는 알지 못하는 과부지만 이 과부는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사람인 것 같다를 아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았다면 자기들 우상신과는 다른 신에게 지금 끌리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떡이 없고 지금 빵이 없습니다. 네가 빵 가진 거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지만 이 과부는 빵이 없고 다만 우리 집에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거 조금밖에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그걸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뭐 한 움큼밖에 안 되면 그 기름하고 좀 섞어서 반죽해 가지고 어떻게 빈대떡만 한 뭐요? 그게 빵이라고 그 이제 그 지역에선 그런 걸 빵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납작한 그래서 이렇게 찢어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네? 호떡이라고 그러나? 그렇죠. 이렇게 그 속에다가 설탕 좀 넣고. 그래서 뭐 설탕 안 넣으면 뭐 어디 조청에 찍어 먹고 뭐 그랬잖아. 근데 그거 하나 만들 밀가루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구워서 먹고 이제는 그렇게 되면 다 밀가루 완전히 떨어져서 이제 어디 가서 얻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뭐요? 죽을 거라는 거야. 우리 마지막 끼니 내 아들하고 먹을 거 그거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자,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빵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빵을 만들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말아요. 그래서 지금은 네가 보기에는 네 먹을 거 밀가루밖에 없지만은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주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책임질 거란 얘기야. 그 여자가 그걸 믿었게 안 믿었게? 믿었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뉴스타트 하면 아무 약도 안 주고 뭐 그래놓고 하나님이 생기로 낳는다. 그러면 낳는데 왜 나? 믿으면 낳는 거야. 똑같아. 이 과부는 믿었어. 떡 해주기 전부터 벌써 엘리야를 선지자로 인식부터 하고 이분이 하는 말은 뭐예요? 맞다. 그런데 우상신들은 그렇게 해요, 안 해? 안 해. 왜? 죄 지으면 뭐예요? 남편 죽여버리고.
그래서 굶어 죽게 만들고. 그래서 굶어 죽는 과부들이 수두룩히 한다, 이 말이야. 근데, 근데 이 여자도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왜 내 남편이 죽었을까? 그래, 내가 지은 죄가 많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있어, 지금.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내 남편은 안 죽였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스라엘 과부들도, 이방인 과부들처럼, 내가 죄가 많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남편을 죽였다고 믿고 있는 거야. 자기는 지금 뭐 받고 있다? 벌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벌 받고 있으면서 뭐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런 믿음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서 엘리야가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다시 내릴 때까지 그 통에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니 과부는 그거를 어떻게 믿었어. 그래서 떡을 하나 만들어 주고 나니까 보니까 또 밀가루가 또 있어. 기름도 또 있어. 그래서 그때 이제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그 집에 머물게 되고 이제 그 온 엘리야와 그 과부와 그 아들 셋이서 계속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도 그 복음의 말씀의 떡도 엘리야에게 매일 주고 엘리야는 그 과부의 모자를 영적으로도 양육을 잘 하고 있었더라. 이 말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의 떡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만나면 이 하나님은 엄청나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엄청난 하나님이야. 왜? 세상에 100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뭐요?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는 없거든. 그래서 이방인들이 좀 생각이 있는 이방인들은 그런 걸 알아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 참 대단하단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누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러더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요? 홍해 물을 가르고 이거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우상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우상들은 그냥 아닌 것 같아. 적어도 그런 이방인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과부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시리아의 남원. 이제 여기에 복음이 다 숨어 있어. 자, 그 다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들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잘 나갔어.
행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그리고 선지자와 함께. 아, 이 가족이, 이 두 모자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 보다가 어떻게 뻥 터진 거야. 호사,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데 뻥 된대요. 뭐가 터진 거예요? 마가 터졌어. 마가 뭐예요? 마. 마귀야. 사단이 탁 때리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왜? 사단은 이 과부 모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뺏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딱 치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덜컥 죽어버렸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동서가 있어. 우리 집 사람의 동생의 남편. 맨날 저보고 그러세요, 옛날에. 형님,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왜? 하나님 믿으면 아주 나쁜 일이 생기니까 저는 그거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안 믿었어. 안 믿다가 이제 당뇨병이 걸렸어. 병원에 아무리 댕겨봐야 돼. 이게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야? 안 낫는 걸 깨달은 거야. 아하.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저 굉장히 말 사업을 아주 잘해요. 돈 아주 잘 버는 동수. 차도 막 고급차 타고 댕기고 막 그래요. 제 뉴스타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뇨병 같은 거는 뭐 별거, 뭐 암 환자가 자꾸 낫는다는 말을 자꾸 듣고, 그러니까 자기는 당뇨병에 걸려 큰일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뉴스타트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이렇게 하고 협의하고 운동하고. 좋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형님 믿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옛날부터 예수를 믿으면 뭐요?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이 지역에서는 유명한 말이에요. 그 실제로 또 그래요. 또. 저도 잘 나가다가 예수를 딱 믿기 시작하니까 막 온갖 상상도 못한 우리 애들이 마약하고 막 난리가 났지 않아요? 저는 예수 믿을 때 각오했어. 그래서 자. 이후에 심히 그 아들이 그 과거의 아들이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져 죽어버렸어. 자,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그리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가 내 아들 잡으려고 내한테 오신 겁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왜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 뭐가 생각나게 한다고? 내 죄를 생각.
그러니까 계속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거를 놓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과부가 되었다. 뭐, 내 죄 때문에 또 내 아들이 죽었다. 내 남편이 죽었다. 이 조건적인 이 사슬을 끊지를 뭐예요? 못하는 거야. 이사야는 눈치채게, 엘리야는 눈치채게 못채게 흘려쳤죠. 마귀가, 사단이 이 여인을 도로 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구나를 알았어. 그래서 이 과부는 지금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그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죽인 것도 자기 죄 때문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또 엘리야를 만나서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가까워지니까, 하나님 또 아들을 죽여 또. 뭐 때문에 아들을 죽여? 남편도 모자라서 뭐예요? 자기 아들까지 죽인다? 자기의 그 죄 때문에. 이 여자는 아마 숨겨놓고 있는 그 큰 죄가 있는 모양이에요. 아시겠죠? 엘리야는 그걸 알게 모르게. 알죠. 아하. 여자가 심각한 죄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평생 그 자기가 지은 심각한 죄 때문에 그게 뭐요? 얽매여 있구나를 이사야가 깨달은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야가 깨달았지.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이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그건 아니죠. 이거는 사단이 하는 시험이지요. 그거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 시험은. 그렇죠.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하나님 믿는 거를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된다고? 결국은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잘 하나님의 복음도 듣고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은 끝까지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하니까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이 아들을. 자.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이게 이 혼이란 말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게 아니고 이게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아이가 살아난지라. 네페시가 돌아와서 살아났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내려가서 에서 내려가서 그의 엄마에게 주매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그 과부가 뭐라 그래요? 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르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내 아들이 죽는 거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왜? 내 죄 때문에 우리 아들 죽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살린 걸 보니까 이제는 뭐요? 당신이 나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썼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 줄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왜? 아이가 살았으니까. 하나, 그 엘리야가 이때까지 열심히 가르치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죄 때문에 반드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렇죠. 이제야, 아하, 내가 과거에 지은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영원히 가지고 나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죄를 완전히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사단이 그 죄를 쥐고 뭐요? 맨날 괴롭힌다, 이거야. 이제 드디어 이 과부는 그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로부터 완전히 뭐요? 해방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다.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엘리야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 더 좋아졌다. 즉 다른 말 하면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 이제 그런 사람이 그런 과부들이 그렇게 많아도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던 그 과부나 나병 환자나 그 이방인 두 사람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싶지 않아서 구원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다 거꾸로 사단이 가르치는 대로 네 죄 때문에 남편이 죽은 거야. 네 죄 때문에 뭐야 아들 죽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짓 하나님, 사단이 가르친 거짓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목줄이 매어가지고 끌려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해방되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선지자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뭐 해방이 뭐 없어. 난 뭐 지옥으로 가는 거지 뭐. 전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믿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참 이 얘기는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날에 적용해도 상당히 심각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성경 말씀이 너무나 뭐야 다 퍼져 있잖아요. 뭐 유튜브에 가면 막 얼마든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마음만 먹고 찾으면 어느 날 어느 유튜브 동영상 하고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도록 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이거죠. 가장 악한 때, 가장 그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다. 모세 율법으로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해야만 구원할 수 있듯이. 그렇죠? 그래야만 구원을, 은혜로만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지은 죄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내가 몰랐던 죄까지 생각납니다. 아시겠죠? 와, 내가 그때 그랬구나. 근데 내가 그때 그랬다는 것을 나는, 나도 모르고 있었어. 내가 그때 안 그런 걸로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다시 생각하면, 그때 내가 그랬어. 성령이 가르쳐 준 거야. 상구야. 맞지? 아, 맞아요. 이런 거를 깨닫고 깨달을수록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자꾸 와요. 그거는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 만약 성령이 여러분 뭐, 너 됐어. 너 공부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그거는 마귀 말인 줄 알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건 악령들이 하는 소리.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도, 이렇게 죄인이라도, 이렇게 내 죄가 이렇게 생각나도, 그럴수록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어? 또 넘어졌는데 믿음 때문에 일어난다 이거죠. 여러분 부디 끝까지 믿음을 놓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 사르밧 과부 얘기를 통하여 얼마나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철저히 본능적으로 유전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죄받아버린, 그래서 흙이 될 수밖에 없도록 정죄받은 자들입니다. 뭐 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아직도 결정이 안 났다,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정죄는 끝났습니다. 모세 율법을 보는 순간 우리는 정죄받은 인간입니다. 그 정죄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그 은혜를 정말 우리 뼛속 깊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와 함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정말 우리에게는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